당뇨병 진단 이후 혈당 관리를 한다는 배현정 씨 부부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? 일어나자마자 운동으로 몸을 깨우는 배현정 씨. 한편 남편분은 밤까기에 푹 빠졌나 봅니다. 너무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에요? 두 분이 너무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침에 그래. 아 그래요? 부부가 몇십 년 살아봐. 뭐 아침에 뭐 굿모닝 아이고 씨. 살아봐요. 그 아침에 자고 나서 말하고 싶은 거야. 여보. 응? 그 밤까지 말고 나왔으면 이렇게 다리 운동 좀 해. 나 뭐 딱 까둔 거 까고 할게. 알았어. 그지 복돌아? 복돌아야. 나 해. 이따 검둥이 안고 하면 그 당신보다 더 하면 돼. 힘이 더 가. 그렇다고? 그렇지. 해봐. 안고 해봐. 일로 와봐. 오, 샤. 내가 둥이 안고서 해봐. 해봐. 둥이 운동하자. 엄마 보여주자. 봐. 야. 둥이 안고 해봐. 무게가. 얘가 11kg야. 그래? 그럼. 그럼 난 얘 안고 하지. 들어가. 아, 걔는 저기뿐이 안 돼. 얘. 얘 7kg 넘어. 7kg뿐이 안 돼. 자, 하나, 둘, 넷. 11kg야. 그럼 아이고. 아이고. 내가 보여줄게. 내 근육이 어떤지. 나는 항상 하트가 나와. 볼래? 와봐, 이리로. 야. 하트 나와, 안 나와? 그래, 나왔어. 자, 옛날에 여자들이 종아리 알 나오면 아우, 피기 싫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부의 상징이야. 건강하다는 증거. 이렇게 딱 놓고 이게 발가락이 요렇게, 요렇게 올라가야 돼. 그러니까 여기만 밟는 거지. 그래서 이걸 똑바로 올리면 금방 이게 하트가 생겨. 이거 이게 당뇨의 최고예요. 허벅지 근육도 단단해지고. 그래서 나 당화혈소 내리고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보고 효과를 봐서 저 문틀 잡고 아침에 눈 뜨고 나왔다면 30번도 이걸 해. 그녀가 하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 혈당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? 종아리는 심장에서 발 밑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가 잘 돌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데요. 배현정 씨가 매일 하는 발 뒤꿈치 들기 이런 운동은 종아리 뒤쪽에서 발목까지 이어진 근육인 비상근을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.